집중력을 요하는데 집중력이 제일 떨어져 버리지, 수면에 네. 문제가 있으면. 저도 그게 제일 문제였었으니까. 반가워요. 안녕하세요. 네. 아, 우리 자주 봐요. 아, 그러게요. 네. 저번 달에도 보고. 우리가 처음 만난 게 2년 전인가? 2020년. 네, 아마 그때 여름 때쯤이었을 거예요. 왜 왔었어요? 그때 이제 제가 한창 잠으로 고생했었거든요. 이렇게 맨날 자고 나면은 아침에 엄청 졸리고 뭘 하더라도 하기가 힘들어가지고. 자고 났는데 오히려 더. 네, 병원을 가서 그 수면 저항 검사라는 걸 받아봤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수면 무호흡증이다 이러길래 제가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이제 그 수면 무호흡증을 좀 치료할 수단이 좀 세 개가 있더라고요. 첫 번째는 이제 수술적인 게 있고 두 번째 약압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구강 보조 장치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솔직히 양압기는 저가 20대인데 좀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. 인공호흡기를 웬 말이야. 아니 잘 때 20대인데 막 산소호흡기 달고 살면은 그치. 뭔가 이상하잖아요. 그래서 그것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또 수술을 받자니 솔직히 이게 후기들을 보면 뭐 이렇게 다시 재발했다 뭐 이런 사례들도 많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결국 이제 좀 간단해 보이는 이 구강 보조 장치를 찾다 보니까 이제 여기를 어떻게 열심히 찾아서 찾다 보니까 국내에는 이제 이런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. 근데 좀 서울에 유일하게 좀 이렇게 오랫동안 해온 데가 있다 그래가지고 찾았죠. 네. 잘 때 일을 많이 갈더라고요. 괴력이 있나 봐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재질이 아무리 튼튼해도 이빨을 못 이기는 거예요. 그냥. 그래서 그냥 다 갈아먹더라고 이빨이. 정말 특이하게 많이 부셔먹어가지고. 네, 진짜 창의적으로 막 부셔먹어가지고 상상도 할 수 없는데 막 깨먹고 그래가지고 여러 번 찾아왔었죠. 왜 부셔질까 이제 그래서 원인을 찾아서 이렇게도 바꿔보고 저렇게도 바꿔보고 소재도 바꿔보고 뭣도 바꿔보고 한 10번 이상 왔죠? 그렇죠. 더 왔나? 10번 이상은 왔을 거예요 진짜로. 나를 믿고 그걸 맡겨주니까 나도 최선을 다해서 뭔가 최적화된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중요한 거는 본인이 했을 때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. 아무리 뭐 디자인 좋아도 효과 없으면 아무 꽝이 되잖아. 그죠, 그죠. 그러면 그 힘들었던 게 이걸 하면 어떤 변화가 생겼어요? 일단은 확실히 그 코골이가 줄었어요. 그때 한창 잠버릇이 심해가지고 자고 있는데 아빠가 이제 와가지고 이불 이렇게 해주는데 갑자기 제가 막 아빠한테 욕을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막 이러다 다시 잠들었대요. 그 정도로 이제 막 그 잠버릇이 안 좋았거든요. 그리고 이제 일어나면은 막 온몸이 흥건해요. 땀, 식은땀 때문에. 그러니까 무호흡증이 심해서 숨 쉬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. 그런 게 있었는데 확실히 좀 쓰고 나서부터는 그런 게 좀 많이 없어졌죠. 그 무호흡증이 있으면 학습력에도 많이 영향을 미치거든요. 그렇죠. 제가 중학교 때 중고등학교 뭐 재수까지 했는데 여튼 공부할 때 항상 제 뒤에 붙는 수식어가 잠만 자는 애. 수업 시간에 계속 자. 네. 근데 저는 이게 그냥 수업 듣기 싫어서 자는 게 아니라 이게 그냥 불가항력으로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잠에 빠져 있는 거. 제가 원해서 자는 게 아니라 잘 수밖에 없어 자는 거거든요. 그냥 저절로. 네. 근데 옛날에는 그걸 몰랐으니까. 이제 그냥 단순히 아 쟤는 맨날 잔다. 저도 그랬어요. 그냥 아 나는 왜 공부하나 맨날 잠만 자기만 하지? 그랬었어요 진짜. 좀 그런 게 좀 많이 힘들었었죠. 근데 그 하고는 수업 시간에 앉아 있지? 이제 수업 들을 정도는 되더라고요. 네. 이제 여러분 잘 나시고 졸업도 잘하고 좋은 직장도 얻으시고 감사합니다. 말과도 덕분에 좋은 직장을 얻었다. 아, 그런 인터뷰를 하는 날이 오길. 아, 그럼 그때 또 한 번 또 하러 와야겠네요.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네.